우리나라 최초의 항일운동,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이후 각계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 상당수를 키워낸 곳이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대구 근대학교 근대도서관의 전신이자 항일운동의 산실인 우현서루를 재조명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을 포함한 일대 2,900여 제곱미터 터에는 110년 전 근대학교이자 근대도서관의 효시인 우현서루가 있던 곳입니다. 우현서루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여기에 붕괴한 항일운동가 이동진이 사제를 틀어 지은 학교이자 도서관입니다. 국내외에서 모은 책만 만여 권에 1년에 20, 30명씩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단순하게 공부를 했던 공간이 아니고 나라의 애국심과 그리고 자긍심을 키워줬던 그런 근대 교육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초대 국무령 이동휘,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일제공성 이중교 폭탄 사건의 김지섭 지사 등이 우현서루 출신입니다. 이동진은 민족 시인 이상화의 할아버지고 이루는 큰아버지로 상화 형제의 생부가 돌아가고 난뒤 상화 형제를 우현서루에서 공부시키고 키우게 됩니다. 특히 맏형 이상정은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1923년부터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항일투사입니다. 이상정, 이상화 등네 형제의 그 정신은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 정신은 전부 큰아버지의 그 영향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되는 집안이 바로 이상정 집안이다. 다시 말은 그 위에 큰아버지는 이루시 집안이다. 우현서루 출신들이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등 항일 운동에 나서다가 우현서루는 1911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됩니다. 우현서루는 이후 교남학교로 맥이 이어지지만 광복이 되고도 70년이 지나도록 우현서루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노력은 아직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